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 병원장님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칸사이의과대학 겐타로 카지노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고 제가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서 응급의료 체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대구시 응급의료가 한참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단은 예, 대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 오늘 제10회 응급의료 전진이라는 행사를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준현 계명대 동산병원 행정공원 원장님, 이창영 대구 가톨릭 대병원 병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받으신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특히 멀리 일본 간사의과대학에서 제가 이 응급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기보다는 오늘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린 것으로 응급의료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결속력을 다져서 대구시 응급의료 체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14일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예, 축하드립니다. 네, 선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023년 12월 14일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라원님, 이하경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고 의미 있는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계신 119 소방구급 그 매년마다 심폐소생술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그게 있어서 제가 이제 현장도로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고 이분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속하게 말씀 하는 게 더 쉽지 않은데 용기를 주신 이라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화공학과 홍진진님 사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는 심장 충격, 자동 심장 충격기 두 대를 대구 사회복지공동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